세수 ABC가 있는데 둘이 더했을 때 항상 양수래. 그다음 둘이 곱하면 항상 양수래. 그다음 얘네들이 나누면 음수래.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건 이거야. 곱했을 때 양수 나왔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보고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숫자를 넣어야 될게 아니라, 아, A와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근데 부호가 어떨까?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해 양수 나오잖아. 부호가 어떻다? 같다지. 이해가 안 가? 나눴을 때 음수가 나왔대. 아, 그럼 A와 C는 부호가, 그렇지, 얘는 부호가 다르다지. 이해 가니 안 가니?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근데 A하고 B가 부호가 같다고 했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야, 같은 부호끼리 더했는데 양수 나왔대. 그러면 A와 B는 부호가 뭐라는 얘기일까? 둘다 뭐라는 얘기일까? 생각을 해봐. 부호가 같은데 숫자 넣어보려고만 하지 말고 부호가 같은데 둘이 더해서 양수 나왔대. 야, 음수로 부호가 같다면 둘이 더하면 양수 나와? 음수 더하기 음수가 양수? 그건 아니죠. 부호가 같은 것끼리 더했는데 양수가 나왔대. 그럼 A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 B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지. 이렇게 써야 돼. 말로는 그렇게 해도. 이해가? 근데 A하고 C는 부호가 어떻대? 그럼 C는 뭐야? 음수라는 얘기지. 이해 가만가? 얘를 찾아야지.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단몇 번? 2번. 어려워. 근데 재밌어야 돼, 이런 게. 논리적인 구성이거든. 복잡하고 머리 아파야 돼. 알겠는가? 네.